라프라 카오락 리조트의 시사이드 풀 억세스 룸입니다. 시사이드 풀 억세스 룸 사이즈는 54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8311호입니다. 시사이드 풀 억세스 룸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바닷가 가까이 위치하고요. 자, 시사이드 풀 억세스 룸의 바깥 모습입니다.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오픈형 옷장입니다. 자, 오픈된 옷장이고요. 욕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이 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오면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자, 안전 금고 있고요. 미니바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주 큽니다. 자, 여기 지금 뒤 욕실인데요. 욕실 출입구는 두 곳이죠. 침대 바로 뒤가 욕실인데, 자, 욕실에서 볼륨을 때 목욕을 한다든지 기타 욕실에서 볼륨을 때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방이 더 넓어 보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욕실이고요. 여기가 침대입니다. 침대 앞은 거실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소파 베드가 있고요.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침대로 바뀌는 소파 베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같이 함께하는 가족여행 컨셉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 저거 당기면 여기에 침대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베드를. 자, 침대 앞에는 이렇게 소파 베드가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대형 TV 있고요. 책상이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 있고요.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을 제공합니다.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캡슐 커피 두 개를 제공합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침대는 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자, 킹 사이즈 베드고요. 성인 두명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녀 한 명도 여기 가운데 재우려면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폭이 넓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룸이기 때문에 USB 포트가 곳곳에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냉장고가 꽤 큽니다. 냉동고도 있고요. 밑에 콜라, 사이다 각각 두 개, 맥주 두 개, 무료입니다. 우유도 있고요. 자, 생수 두 명, 커피 포트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커피와 차 세트 있고요. 커피 잔 있죠. 또 차가 있습니다. 책은 없고요. 자, 안전 금고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자, 오픈형 옷장이고요. 옷걸이, 목욕가운 두 벌, 그리고 우산 두개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실내화 두 컬러 있고요.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치약 칫솔 제공합니다. 요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자, 타월 있고요. 생수 두병 제공합니다.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타월 충분합니다. 좌우에 타월이 있죠. 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대형 욕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 보면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이와 같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용량 샴푸, 샤워젤 제공합니다. 자, 변기 여기 같이 따로 있습니다.
옷장입니다. 자, 방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시원스러운 뷰는 아니지만 바다가 보이고요. 자, 여기는 풀 액세스 룸이라서 방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는 비치 체어 두 개가 있고요. 비치 파라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큰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빨래 널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수영장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영장에 가치를 두는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룸이죠. 아주 좋습니다. 원두 캡슐 커피 머신도 있고요. 방도 꽤 큼지막해서 자녀 두명 동반 시에도 이렇게 좁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이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자, 천장에는 LED등이 있고요. 욕실도 큽니다. 좀 특별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 추천하는 방입니다.